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3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차 유행이 진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1년간 누적 확진자는 7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리핑 내용 함께 보시죠. 1월 21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80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21명입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3,918명입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만 5,480명이고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는 2만 620건입니다. 그래서 총 검사 건수는 6만 6,100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17명으로 어제보다 5명 감소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16분입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국내 발생 380명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77명, 충청권 18명, 호남권 23명, 경남권 36명으로 어제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경북권은 15명, 그리고 강원은 6명, 그리고 제주는 5명으로 어제보다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1년간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만 3,115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41명, 그리고 치명률은 1.75%입니다. 확진자 중에 20에서 50대 주요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의 61.3%이고 60세 이상은 전체의 28.6%였습니다. 집단 발생 주요 시설 중에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학원, 다단계 방문 판매시설 등은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서 운영이 재개된 시설입니다. 이러한 운영 재개는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조치였으며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운영 재개 시설이 사업주와 이용자는 입장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0일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유행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1, 2차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는 3차 유행의 고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료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인력,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안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지자체 공무원들, 그 외에도 수많은 방역 담당자와 돌봄 종사자들, 방역에 협조해 주신 공공기관 등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방역 조치로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대규모 검사 등을 통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역학조사관 확충 및 ICT 기반의 역학조사 강화 등 통해서 노출자를 추적관리하면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특별입국 절차 등 입국자 검역 강화를 통해서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낯선 신종 감염병 코로나19를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몇 차례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올 한 해 예상되는 어려움도 합심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